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소망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아, 50여 절이나 되어서 약간 긴데요. 하지만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둘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교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의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문장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그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이 신앙의 합리화라고 하죠.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왜곡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주어 담은 적이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언제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그 모습을 다른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의 그 변화에 따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떨 때는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한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갈등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로 채찍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에는 그 말씀하신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채찍을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삶을 다윗은 맛보았고 또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의 열 왕들도 맛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맛본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까지 겪게 되는 거죠. 그 상황 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 비천한 모습이다, 이렇게 조롱까지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다는 것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성도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부분들 많이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내가 따라 살면 된다,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 된다 이러겠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둠의 세력인 사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항상 우리 앞에 유혹거리를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잘못 디디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언제냐면 교만할 때입니다. 내 재주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뭐 세상에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그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의 용모와 외모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지만 사울은 그의 재주와 용모와 세상에서 받는 그 칭송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 그 앞에도 그 좀 용모가 좋고 또 체격도 좋고 이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형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사무엘조차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 것은 다윗도 연약하니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성가대 지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 한 70명을 데리고 이제 3부 예배, 그 교회는 3부 예배 때 어른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반주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그 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피아노는 뭐 제법 치는데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악보를 받아서 초벌에 이렇게 잘 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해갖고 오면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잘 배웠는지 몰라도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발표회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두 아이를 두고 이제 또 우리 그 전도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서로 상의를 했죠. 근데 저희들 처음에 결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능숙하고 잘하는 이 사람 데려다 쓰자고, 이 친구 반주하면은 잘할 것 같다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재주 좋은 이 친구는 순종하는 게 부족한 겁니다. 이 모든 시간도 연습 시간, 뭐 70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뭐 두 달 가까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슨 곡을 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아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곡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아이 뭐 그러니까 또 해주자 그래서 따라가는데 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연습 시간 정해놓고 잘 나오지도 않고 계속 지각하고 아이 가장 그거는 뭐냐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곡을 한 뭐 8곡 해야 되는데 그 8곡 있는 악보 그 자체를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조종을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를 그 반주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부족하지만 그 아이에게 악보를 주면서 열심히 좀 연습을 해보라고 그렇게 했죠. 이 아이는요 순종에는 대가였습니다. 뭐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시간에 늦는 것도 없고 정말 그 전도사님이나 부장집사님이나 또 지휘자인 제가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따라서 해줘서 정말 그 함께 연습한 아이들도 뭐 처음에는 걱정을 했죠. 그 아이가 잘 치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그래도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맞아서 연습을 하고 나서는요 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표해도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 100%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또 그릇된 길로 갔을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채찍과 같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에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부분들, 자기에게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거 참 그 마음의 아픔과 상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그 마음의 아픔과 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토로는 하지만 그에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갚아주심은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찬송받을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이 마지막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이 피리어드 마크,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붙드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한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유는 내 상황의 어려움과 그런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과 어려움의 아픔은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저버리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채찍질로 여겨야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으라,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 많은 어려운 부분들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까지 역사하실 주여,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어둠의 영 또한 우리를 끌어잡아당겨서 그 유혹에 빠뜨려 어둠으로 더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항상 따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순종해서 벗어나는 길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다시금 아뢰을 그날, 다시금 돌아갈 그날을 항상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나의 모든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